긴급진단 준비했습니다. 어제는 그야말로 통곡의 날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속절없이 2600선을까지 떨어지는 걸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증시는 어떨지 이제 간밤에 나온 미증시를 분석해보면서 전망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며칠 사이에 급락이 참 패닉이었는데요. 네. 코스피만 하더라도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더 하락을 했으니 당황하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뜬눈으로 바라본 간밤의 뉴욕시장 흐름 어땠습니까? 네, 뭐 미국 시장은 그나마 ISM 서비스 PM, ISM PM 서비스 PMI요. 그 지수가 예상에 부합해서 확장 국면 51.4를 나왔죠. 그래서 그나마 그것이 조금은 숨통을 트이게 하는 덜 빠지게 하는 요인이 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시장의 그 방향을 나타내는 거는 서비스 PMI는 아니고 지난 엊그제 나왔던 제조 PMI가 맞아요. 제조 PMI는 서비스보다는 규모는 반도 안 되지만은 제조 보세요. 제조 PMI가 만약에 좋으면은 그거는 누구한테 연결되냐면은 이머징 마켓의 수요, 상품 수요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적지만은 그 흐름에 우리가 민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온 PMI 지수가 높았던 것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 PMI가 좋은 거는 걔네들의 내수가 보통 좋은 거가 되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하고는 사실은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도가 원래는 서비스 PMI보다는 제조 PMI가 그런 임팩트면 중요한 건 같고요. 어쨌든 그나마 잘 나왔으니까 나쁘지 않은 거죠. 미국의 서비스 PMI가. 서비스도 뭐 신규 주문이나 고용이나 다 좋게 나오긴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우리 이머징 마켓에 대한 수요하고는 좀 디커플링 된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나 좋게 나와서 나쁘다는 건 아닌데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시추에이션이 해결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오늘 미국에서 서비스업 지표가 확장으로 나오면서 미국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비중이 크기에 좀 더 분위기가 나아지려나 했는데 사실 제조업이 비중은 작지만 이머징 시장에는 더 영향이 크겠군요. 중요도가요. 네. 자, 그래서 낙폭만 조금 줄어들었을 뿐 미국 시장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서비스 PMI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연결돼요.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된다고. 그럼 금리 인하를 팍팍 못하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나오면서 제조업이 균형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글로벌 증시 가운데요. 유럽 증시는 그래도 좀 덜 빠졌고 그리고 뉴욕 시장보다도 더 깊게 하락한 아시아 증시 좀 그 이유를 좀 파헤치고 싶은데요. 거기다 이제 국내 증시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제의 그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뭐 많은 사람이 어저께 8.7%를 끊었는데 장중에는 거의 10% 빠지지 않았습니까? 뭐 그 서킷 브레이크도 오래간만에 두 개 다 나온 게 오래간만이고 다 나왔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한 8, 9%, 10% 빠진 정도가 한 세네 번 있었어요. 이제 닷컴 버블, 잘 여러분 모르시는데 20몇 년 전에 닷컴 버블도 10% 빠진 적이 있었고요. 9.11 사태, 그 직후죠. 9.11 사태도 그냥 빠졌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렇게 한 10% 정도 빠진 적이 있고요. 하루에. 그리고 코로나 때는 10%까지는 안 빠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8% 정도 빠진 적이 한 두 번 있었어요. 그냥 대충 우리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일시적인 대충격이냐 그러면 반등이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고 구조적인 연인이 있거나 다른 뭔가 생각할 게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빠질 거 아니야라고 흡수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9.11 테러 같은 경우는 바로 반등을 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했지만은 금융위기라든지 다른 거는 또 한 일정 기간이 한 1개월 정도 걸렸어요. 사람들이 그걸 흡수하는데 시간이. 그래서 1개월을 보면 이제 이번 달이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 뭐가 있죠? 파월에 그 잭슨홀 미팅 8월 22일 날 있고 엔비디아도 실적이 8월 28일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나가야지 안정화될 수도 있고 너무 많이 빠졌으면 반등이 세게 나올 수도 있는데 반등의 여파는 이번에는 경기 침체 말고 경기 침체의 우려를 공포를 더 확대시킨 거는 앞전에 마지막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두려움과 그 임팩트가 또
엔화가 고조 엔 고가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대한 수급이 안 좋고 그러니까 채권으로 도망가고 뭐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원래 나쁜 일들이 한꺼번에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엔 캐리 트레이드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여러 가지 힘의 균형에 의해서 그런 것들 하고 아까 8월 22일, 8월 28일 이런 일정을 흡수하는 걸 본다면은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이 뭐 더 많이 빠지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안정화되는 거는 그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렇게 빠질 게 아니다라고 그 흡수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관건이 되겠네요. 예, 반등이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빨리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강한 반등은 빨리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네. 일단은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CPI라는 네. 지표가 다음 주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인가부터 무슨 연준 인사가 한마디 하고 이런 것들이 흡수되려면 오늘이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이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예. 뭐 바로 어제 저점을 샀어. 오늘 한 4% 올라. 이런 종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장의 반등을 세게 나온다고 너무 빨리 기대하는 건 좀 그래서 저점 매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본인의 그 포트폴리오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들어가는 시점이나 아니면 어떤 그 분배의 그 비중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으시고 하시는 게 맞고요. 다만 어저께 장중에 2380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침체 확률을 거의 80, 90%를 반영한 숫자이고 PBR로 따져서 0.85 정도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 PBR 저점이 대충 0.8 중반되면은 거의 저점은 맞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장중에 저점은 친 건 맞다라고 일단 볼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강도를 뭐 가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나눠서 하는 거를 조금 더 두 번 했다면 한 네 번 정도 생각한다. 근데 저점은 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강도는 계속 있을 수 있겠지만 저점은 좀 찍은 것 같다. 그러니까 조정이 조금 이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급반등이 나오는 것을 빠른 기대는 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셨네요. 근데 처음에 시작된 게 이제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의 이제 악화로 네. 금리 인하 시점이 네. 적기가 지난 것 아니냐라는 우려에서 시작이 돼서 네, 그렇죠. 또 어제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리스크까지도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엔캐리 청산 리스크가 이제 시작이 되었 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요? 더 커지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걸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도 정확히 파악이 뭐 그러니까 2조다, 2조 달러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2조 달러면 10조, 100조, 1000조, 2000조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규모도 그 규모가 있더라도 어느 지역에 어느 자산을 샀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미국 자산 살 수도 있고 한국 자산 살 수도 있고 TSMC 살 수도 있어요. 그게 불확실성이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청산이 본격화됐다는데 또 그렇게까지 안 보고 미리 우리 7월 10일, 7월 16일 이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저기 N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한 게 7월 말이잖아요, 일본이. 근데 그 전부터 움직였을 수도 있죠, 빠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과연 엔캐리 트레이드가 하나도 안 하다가 지금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도 나이브한 거고 그 전부터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텐데 과연 얼마나 청산됐기 때문에 얼마나 남았느냐가 첫 번째 잘 모르고요. 결국은 보고 얘기하는데 다만 과거 트렌드에서 2022년 11월인가만 해도 엔고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때 이게 140엔까지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140엔까지 열어놓는다는 것이 통상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40엔까지 가기 전에 지금 144인가 5인가 6인가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다행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이게 144나 142 이렇게 되다가 멈출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왜 미국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빨리 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일본도 자기네 그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이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계속 빨리빨리 추진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게 분명하다 그러면 자기네 금리 인상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조금 눈치를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언제까지? 선거까지. 그래서 선거까지는 자연스러운 이렇게 내려가다가 오히려 선거 이후에 어쩔 수 없는 구조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를 더할 수 있는 엔고가 피크를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중기적으로는 130만 5엔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장 확 무너지죠. 근데 지금 왜 140, 145엔을 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눈치 작전을 네. 볼 수 있고 일본 자체의 구조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를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한다면은 충격은 뭐 한두 주 내로 완화될 것 같은데 이
이런 얘기도 있죠. 이제 외국에서 뭐 공매도 헤지펀드들은 일본 시장을 그래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친다, 숏한다는 거죠. 엔달러가 계속 강세되는 건 추세적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오는 세력과의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만 어저께 이제 일본 쪽에서 아주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모양새도 약간 비치는 그 기사도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 70% 이상은 70~80%는 엔키리티 청산에 대한 리스크는 그것도 어저께 오늘 사이에 거의 반영은 한 70~80%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렇군요. 사실 이제 엔키리티 그래서 청산이 그래서 단기 저점이 네. 확인됐을 수도 있는데 여진이 계속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구조적으로는 결국 140이나 네. 그 이하 갈 수 있잖아요. 네. 그 세력 간의 싸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좀 와칭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경기 침체가 미국에 왔다고 확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로 인한 더 임팩트가 네. 더 와치를 하실 필요는 있는 거죠. 네. 근데 일본이 더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이제 눈치 보기로 인해서 아마 네. 더 막 앵고로 가기에는 그렇게 급박하게 가지 않을 것이다. 조금 이제 정점은 지난 네. 것으로 예상을 하면 되겠네요. 사실 그 기술주에서 돈이 네. 이제 빠져서 맞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일본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감 이걸로 이제 반도체주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흔들림이 더 컸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완화돼서 결국 바닥을 찾을 텐데 예. 오히려 큰 문제는 진짜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게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포만 하는 거지 확인되는 건 나중이잖아요. 하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빅테크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이 지금은 안 바뀔 겁니다. 투자 많이 하고. 근데 예. 내년도 전망을 올 연말쯤 할 때는 혹시 그게 변동이 되면은 오히려 완화됐던 엔캐리가 연말이나 연초 갈 때 네. 선거 끝나고 나서 그 시기에 경기 침체를 우려한 네. 그 빅테크 중심의 실적이 지금은 스트롱한데 연말이나 내년 초로 갈 때 그게 리바이스 다운되면 네. 그때는 한바탕 내려 안정하다가 확 빠질 수도 있죠. 네. 그 가능성의 경계심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저점 매수는 유효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폭 다시 올라갔을 때 그 전고점에 대한 폭은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면은 조금은 좀 그렇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저희 1분 남았네요. 네. 마지막 좀 한마디 전략 전망 들어볼게요. 네네. 부장님. 일단은 공포는 사실은 새로운 바닥을 형성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공포는 어저께로 일단 크게는 올라갔다 보고 다만 한국 내부적으로는 신용잔고, 그러니까 신용 물량 추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아침장에서 혹시 그 신용 물량에 따른 흔들림이 우리나라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기술적으로 대처하시되 최악의 심리는 대충 지나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여기서 매도를 어떻게 추가하는 거는 네. 조금 실익은 진짜 없다라고 말씀을 예.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자, 유니스토리 자산은요, 김장열 투자전략 본부장께서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